유근이요. 유근이요? 유근 안녕. 어이구 우리 이번에 잘한다. 아빠가 재밌는 거 해줄게. 비행기. 샤이니의 미소천사 리더 온유. 진짜 애기 키워요? 이런 네. 자신 없어. 네. 어쨌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잘 해보는 걸로 하자. 첫 만남부터 아들 유근이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하기만 하는 그 이유는?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강아지를 어린 마음에 이렇게 자꾸 안아주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자꾸 떨어뜨렸어요. 그때부터 뭐 안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준비 시작!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심스레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한 발짝 다가간 온유근 부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유근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1등 아빠인 온유 아빠. 드디어 용기를 내어 유근이를 안아봅니다. 유근이도 온유 아빠의 진심을 알겠죠? 블링블링 샤이니의 리드 보컬. 내가 샤이니 청년이다. 내가 청년이다. 이정이 하는 거 다 아는데 싫어. 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그러나 유근이를 보자마자 무관심 모드는 해제. 신기. 유근아 나 좀 봐줄래? 유근이의 관심을 갈구하고 독차지하고만 싶은 애정 만점 조민아. 아빠 일어나 해봐. 우리 아빠는 찍어줘요, 저 찍어줘요. 야, 너 나 뽀뽀했잖아. 하나 준다. 이제 유근이와 뽀뽀한 걸 자랑하고 싶은 팔불 최정일 아빠. 유근이만 보면 뽀뽀하는 그대는 진정 스킨십 1등 아빠입니다. 스킨십은 내가 1등. 그래도 1등. 유근이 그냥 너무 귀여워요. 그냥 봤을 때 너무 귀여워서 그냥 뽀뽀하고 싶어요. 카리스마 가득 열정적인 리더. 자존감 뭐 보여주고 재밌게 애기랑 놀면 될 것 같아. 애기가 궁금해. 애를 빨리 만나고 싶어. 애기를. 유나 일로 와. 첫 만남부터 민호 아빠를 잘 따르는 유근. 서로 꼭 닮은 모습이 연방없는 붕어빵 부자네요. 유근아 너 마이크 줘둬야 되는 거야. 나 덩크를 시켜줄게. 유근아 아빠. 유근이를 즐겁게 하는 일은 무엇이든 자신 있고. 정말. 유근이가 있는 곳이라면 항상 그 곁을 지키니. 밀가루랑 같이 놀아볼까요? 유근이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자상한 민호 아빠. 진심이다. 그러나 불꽃 카리스마를 점착 큰 순간 크게라도 해봐. 애기면 본다. 버럭 민호로 변신. 만들어 놓고 뭘 줬냐? 불사야 된다고! 아유 시작도 안 했는데. 아주 가끔 버럭해도 당신은 진짜 겁나 빠릅니다. 샤이니의 만능 열쇠 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같이 하나? 제가 다 할게요. 잘할게요. 여기 키엄. 유근이 안녕. 뿌. 처음부터 친근하게 유근이에게 다가가고 언제나 신나게 놀아주고 유근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유근이의 눈높이에 딱 맞는 능숙한 손길로 유근이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그대는 진정한 1등 아빠입니다. 마음이 넓습니다. 하지만 유근이에게만 마음이 넓다는 것? 유근이에게만 이거나 먹어. 찌른데! 진창! 요즘 누가 힙합을 왜 파는데? 밉상에 투덜대기까지! 야 노래 부른 너 땡땡!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유근이의 1등 아빠 키워바랍니다. 유근인데 1등이 아닌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샤이니의 귀염둥이 막내 태빈.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좀 키워보고 싶긴 해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재밌는데? 애기랑 또 정도 생기겠죠. 여기 태민이 형. 이번에 여기. 이쪽. 예쁘다. 만나자마자 무시당하고 오히려 침까지 치면서 재롱을 부리지만 정작 유근이는 묵묵부답. 그것도 모자라 유근이에게 낙서 대로까지 당하고. 야 뭐야 너. 야. 하지만 돌아오는 건 유근이의 무고한 신분. 아빠 울 수도 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유근이의 마음먹기 대성공. 23살 제가 유근이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 어, 유근아. 그리고 유근이를 위해 육아 박사로 가득난 안 아프지? 오, 안 아파. 바나나. 진정한 노력 아빠 힘나 빠랍니다. 바나나. 하인이 아빠 5명인데 좋은 아빠 몇 명이야? 언제나 유근이에게 샤이 아빠는 1등 아빠랍니다. 샤이니 헬로베이비의 아기 천사 유근. 샤이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우렁우렁 자란 아기 유근. 실시간 유근이는 신나게 뛰어놀기도 하고 샤이니 아빠 앞에서 귀여운 지름도 그리는 사랑스런 유근. 어버 유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유근이에게 찾아오는 어둠의 그림자. 키아빠와 놀던 중 갑자기 돌발 상황 발생! 장난기가 발동한 키아빠 유근이에게 귀여운 엉덩이 공격을 감행! 이번엔 온유한 꼬닥! 그만 꼬닥 넘어져버린 베이비 유근! 이렇게 온 힘으로 수난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샤이니 아빠! 하기 싫은 건 안 했네요. 침을 흘리기도 하고 결국 버럭 유근이로 변했네요. 유근이 화내는 처음 본다. 할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야, 아야.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하는데. 유근이 죄송합니다 해야지. 밟았는데. 결국 유근은 흐르 퉁하기만 한 모습. 아빠 가야 돼. 마이크 단데. 민호 아빠와 잠시 떨어져야 하는 상황. 헤어지기 싫었던 유근이는 결국. 서운함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마네요. 그리고 유근이가 샤이니 아빠의 광고 촬영 현장에 놀러간다. 저런! 아빠들이 일하느라 유근이랑 놀아주지 못할 모습이네요. 이래 서운해진 유근이는 민호 아빠를 뒤로 하고 그만 펑펑 울어버렸어요. 두 번째요. 이렇게 뿌리 나버린 유근이를 다스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샤이니 아빠의 링딩동 춤추기. 샤이니 제6의 멤버로 거듭난 유근이의 링딩동 변천사를 살펴봅니다. 샤이니 아빠들이 아무리 링딩동을 불러줘도 딴짓만 했던 유근이가 조금씩 리듬을 타면서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번엔 현란한 발 동작까지 구사하네요. 샤이니 아빠의 반복 학습의 결과였을까요? 링딩동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유근이의 발전된 모습. 게다가 이제 유근이는 링딩동 노래만 나오면 언제 어디서든 자동적으로 링딩동 내스 내스 내스. 이것이 진정한 부전자들의 모습. 드디어 링딩동 댄스를 완벽하게 마스터. 유근이를 샤이니의 제6의 멤버로 임명합니다. 아빠! 애교 만점 유근이의 베스트 언어. 유근이의 말 변천사를 짚어봅니다. 예산? 낯설었던 첫 만남에서는 입도 떼자랐던 유근. 알아듣기 힘든 옹알이에서. 유근아 뭐? 나는 애기야. 아니, 너, 애기 보인다. 안녕.